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플랜지 용접에서 가접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 의외로 플랜지 용접하시면서 가접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가접을 힘들어 하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처음 접해보는 장비고 처음 해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가접 요령만 조금 숙지하시고 조금만 연습해보면 금방 되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조금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은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기능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플랜지 사이즈는 25A짜리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플랜지 타입은 RF형입니다. 이 RF형 같은 경우에는 요 볼록한 면이 있죠? 볼록한 면에 가스켓이 이렇게 들어가주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면은 어디예요? 용접면은 반대쪽에 평평한 면이 용접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가접하시기 전에 시험장에 시험 보시러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평평한 철판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험장 용접 따위가 그렇게 평평하거나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철판을 밑에다 깔아두고 평평한 철판 위에다가 플랜지를 올리는 겁니다. 이때 RF형 같은 경우는 볼록한 면이 위로 오면 안 되죠. 왜? 여기는 가스켓 부분이니까 항상 평평한 면이 위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려만 놓고 바로 꽂는 게 아니고요. 강관을 바로 꽂는 게 아니고 요 강판을 하나 준비합니다. 이 강판은 공전행동에서 사용하는 강판인데 만약에 구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런 강판을 요 가운데 구멍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강관을 끼워주세요. 자, 강판을 넣는 이유는 강관이 너무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너무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강관끼리 부딪히는 바람에 플랜지를 조일 수 없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쑥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강판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접을 해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5A 파이프 같은 경우는 양쪽에 두 포인트만 가접을 해줘요. 물론 20A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파이프 직경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하면은 가접 포인트가 늘어나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20A, 25A 정도는 두 포인트만 가접해줘도 충분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접 전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40에서 145A 정도 놓고 가접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데 그냥 기준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140에서 145A 정도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한 130A 정도에서 용접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한 5A 정도, 그래서 본인이 용접하고자 하는 전류보다는 약간 높은 포인트 전류를 잡아서 가접을 하시는 게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전류까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셨다면 가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 용접봉을 가지고요. 참고적으로 이 용접봉은 E4313 용접봉입니다. 2020년부터 에너지 관리 종목 같은 경우 E4313 고산화 티탄계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 용접봉을 바로 쑥 갖다 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갖다 대야 용접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서히 갖다 대는데 만약에 새 용접봉이잖아요. 쓰던 용접봉은 안 되는데 쓰던 용접봉은 툭툭 쳐야 됩니다. 툭툭 쳐야 스파크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새 용접봉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사실상 연소가 촉진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서히 갖다 대면, 서서히 갖다 대야 됩니다. 쑥 갖다 대면 붙어버리죠. 그래서 서서히 갖다 대면 스파크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자기 혼자서. 자, 이때 진행방향으로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진행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가접할 때는 진행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요 포인트에서 스파크가 일어났다. 그러면 위아래로 살짝 운봉을 해주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전류가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살짝만 운봉을 해주시면 순간적으로 탁 붙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령이 뭐라고요? 앞에 연소가 촉진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쑥 갖다 붙이지 말고 서서히 갖다 대면 스파크 쓱 튀어요. 이때 위아래로 깔짝깔짝 순간적으로.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너무 오래 하면은 너무 두꺼워지니까 비드가 살짝 위아래로 한 3번, 4번 정도, 한 5번 내외로 깔짝깔짝 해주면 충분히 붙습니다. 그리고 툭 떼버리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던 용접봉이다, 사용을 하던 용접봉 같은 경우에는 앞에 피복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으로 피복을 이렇게 까주셔도 되고요. 까주신 상태에서 서서히 들어가 주셔도 되고 아니면 톡톡 치셔도 돼요. 톡톡 치다가 스파크가 일어났어. 그러면은 위아래로 마찬가지 한 5번 내외로 깔짝거려주고 툭 띄워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RF 플랜지의 앞뒷면을 확인해 주시고요. 볼록 한 면이 아래로 가도록 놓아줍니다. 그 후 플랜지 가운데 강판 또는 동전을 넣어주시고 강관을 끼워주세요.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용접봉을 폴더에 끼워주시고 가접 부위에 용접봉을 서서히 대어줍니다. 이때 너무 급히 갖다 대면 용접봉이 붙어버릴 수 있으니 최대한 서서히 대어주시고요. 혹시나 붙어도 당황하지 말고 용접봉을 살짝 비틀어 떼어준 후 다시 대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보면 용접봉이 모조에 붙었지만 살짝 비틀어 떼어낸 후 자연스럽게 가접하는 모습이고요. 스파크가 일어나면 위아래로 3에서 5회 정도 깔짝깔짝 용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접이 완료되면 슬래그 망치와 브러쉬를 이용해 가접면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가접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1차 가접 했다가 반대쪽에 가접, 2차 가접을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바로 2차 가접을 하는 게 아니고요. 1차 가접한 후에 자, 이렇게 돌려보면 나오죠. 1차 한쪽만 겁니다. 한쪽 가접을 한 후에 요 파이프의 직각을 잡으셔야 돼요. 이때 직각자를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철자 있죠. 철자를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봅니다. 철자도 보면 어때요? 요 면이 직각인 거야. 그래서 요 면을 이용해서 그냥 요렇게 갖다 대보면,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요렇게 갖다 대보니까 파이프가 약간 이쪽으로 휘었어요. 이쪽으로 휘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쪽으로 좀 쳐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거를 감안해서 톡톡톡 쳐주시면 돼요. 이게 의외로 많이 힙니다. 살살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각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각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요.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이렇게 갖다 대보면 어때요? 요 부분이 거의 직각이잖아요, 철자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틈의 넓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렸을 때 앞에 틈의 넓이와 거의 일정하면 각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한 번만 더 재볼게요. 자, 여러분 식으로 봤을 때 한 4방향에서 4방향에서 봤을 때 각도의 틀어짐이 없다, 틈이 일정하다 싶으면은 이제 거의 맞는 거니까 그대로 2차 가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가접한 부분의 반대쪽에 두 번째 가접을 할 거예요. 파이프를 돌려 자신이 용접하기 가장 편한 각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처음 가접과 마찬가지로 가접을 해주시면 되는데 새 용접봉이 아니고 한번 사용한 용접봉이니 용접하기 전 용접봉 앞의 피복을 손으로 제거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용접봉으로 모재를 때릴 필요 없이 쉽게 스파크가 일어나니 참고하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방법은 처음 가접과 동일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면 위아래로 깔짝깔짝 해주시고요. 가접이 완료되면 슬래그 망치와 브러쉬로 가접면을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의외로 청소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남아있던 슬래그 및 이물질이 용접 후 기공으로 변해 누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항시 깨끗이 청소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양쪽에 모두 가접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처음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숙달이 조금 덜 돼서 그리고 너무 이래 들러붙으니까 좀 힘들어하고 무서워하시는데 처음에는 플랜지부터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철판 비드부터, 철판에다가 비드 쌓기를 하다 보면 아, 요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구나, 요런 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서서히 다가가면서 아, 요 정도는 스파크고 어떨 경우 너무 들어갈 경우에는 붙는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마시고
희망을 갖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 포인트 가접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 용접을 하실 때는 양 포인트 가접을 했으면 그 가운데에서 용접을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요 가접 부분을 확실히 녹인 후에 서서히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I see the light inside you.